사무엘상 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퇴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들을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던 일들을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은 한나의 기도를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배경이 있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나.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죄의 저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죄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는 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전에 올라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당한 그 서러움을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의 마음을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절, 3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이 말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는 거죠. 더없이 존귀하고 흠이 없는 높으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겁니다. 더없이 거룩한 흠이 없는 인간이 마땅히 공경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거룩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으시나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인간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고 여기 고백하죠. 3절 심히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가 지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아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알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그래서 사람의 중심까지도 아시고 폐부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런 행동을 달아보시는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아시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모든 사물을 다 깨뜨려버리고 인간의 그런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고 그 가는 길을 아시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지식이 있어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런 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그 생명을 생명을 얻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는 뛰도다.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으신다. 힘이 센 그런 자를 꺾는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뛰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무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힘을 꺾으시는 그런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힘과 지혜 앞에는 무력하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뛰는다. 비록 넘어지고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힘 주시고 뛰를 뛰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5절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쥐리던 자들은 다시 쥐리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유족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풍부한 어떤 그런 재력이라든지 힘을 얘기하죠. 이런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부자가 많이 소유한 자가 갑자기 가난해져서 그 양식을 위해서
그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또 쥐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줄이고 궁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부귀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8절,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떡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 곧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해도 하고 부하게 해도 하고 이든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 중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힘이 없고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어떤 가능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론 반전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간혹 합니다. 내 힘이 다하고 지혜가 다 있지만은 내 힘으로 타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때론 울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이런 한나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잉태케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므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 우리는 보통 현상만 보지만은 그 현상 뒤에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상만 보지만 나타난 것만 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나와 같이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현상 뒤에 감춰진 현상을 잊게 한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권능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라. 현상 속에 만들어진 현상 속에는 그 현상 뒤에 감춰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나타난 현상만 세상만 봤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우리는 이 현상 뒤에 감춰진 그런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한나가 분인 나로부터 고통을 받는 그런 그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상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